이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각자 캐릭터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개성도 있고 각자만의 그 매력이 넘치는데 사실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다가 촬영을 쉬는 시간에 이렇게 배우들끼리 이제 본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뭐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각자 그 캐릭터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제가 몇번 발견을 해서 강준 씨에게도 지금 너는 되게 준영이 같고 이솜 씨에게도 너는 지금 되게 영재 같고 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에피소드를 뭐 이거 말해도 되나?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네. 우리가 그 촬영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 있었어요. 네, 그때 강준 씨가 해수욕장을 꼭 가야 되겠다. 네,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. 그러니까 이솜 씨도 자기도 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촬영 스케줄이 굉장히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수영복을 안 가지고 왔어요. 근데 강준 씨가 자기가 수영복을 사겠다, 쏘겠다 이렇게 하지만 단 하나 조건, 자기가 골라주는 수영복을 입어야 된다. 뭐 해서 수영복 샵을 이렇게 돌아갔다 다니는 과정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. 해수욕장에서 놀았던 시간보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각자의 매력들이 너무나 재밌고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이후의 촬영들이 오히려 굉장히 또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더 자연스럽게 더 즐겁게 이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표민수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캐릭터의 매력도 있지만 각자의 또 매력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런 점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하나 궁금한 점은 그 수영복을 정말 그러면 입고 바다에서 좀 즐기셨나요? 네네, 즐겼어요. 인증샷 같은 것도 남아 있겠네요. 인증샷을 찍었는데 도저히 그못 올리겠더라고요. 예. 드라마 잘 되면 좀 공개 아, 부탁드립니다. 네, 전체 알겠습니다. 공개로 부탁드립니다.